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오늘 도심 곳곳에서 광장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권 규탄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검찰 개혁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대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한일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도심 광장에서는 둘로 갈라진 민심을 보여주는 구호들이 각기 다른 공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국회 앞으로 무대를 옮겼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광화문 광장에 울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과 서초동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 씨에게 제기된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또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6차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 씨가 앞선 6차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모두 마무리하지 않고 귀가를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나와서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경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도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 확인 결과 검찰이 어제도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만 세 차례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수사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노건 CNI 정모 대표의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윤 총경의 비위 행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배경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기준 중에는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도 변수인데 수사팀은 정 교수가 위중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론에 이른 것은 혐의의 중차대함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들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6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이 담긴 입원 확인서를 냈는데 검찰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병 처리에 신중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조사와 구속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 조사 당시의 건강 상태와 과거 건강검진 내역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입원 증명서 등으로는 신병 처리를 피할 만큼의 소명 자료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수사 마무리와 함께 즉시 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강화된 인권침해 감찰안에 저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조국 사퇴 대신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구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려내라 이런 외침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보 붕괴, 경제 파탄, 문재인은 사죄라!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를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공수처법과 선거제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만들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 원대로 법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조국 사퇴라는 말 대신 공정 정의, 폭망 경제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조국 사퇴를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편법과 그런 것이 난무하고 정말 공정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세종로를 따라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도 우리공화당이 태극기 집회를 열어 분노한 국민에게 타협은 없다며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1차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해 2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측은 무대를 여의도로 옮겨서 시위 중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죠. 자, 황선영 기자, 지난주에 촛불 집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국회로 간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촛불 집회는 여의도에서 진행돼 이렇게 국회 앞엔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12일을 끝으로 집회 잠정 중단을 선언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 겁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1시 사전 집회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되면서 이곳 국회 앞 대로변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한당은 해체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구호도 외쳤는데요. 일부는 창원과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무대 바로 옆에선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서로 스피커를 맞대고 구호를 외쳤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초동에선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조국 수호, 검찰이 범인이다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의도와 서초동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시 뒤 8시부터는 여의교를 건너 자유한국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에 경력 97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기사에 대해 윤 총장이 해당 기사를 고소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죠. 그런데 그동안 여당이 가짜뉴스라며 고발한 건들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겨레 기자에 대한 고소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를 재고하기 바랍니다. 검찰 수장의 고소는 이른바 셀프 수사로 이어질 뿐 아니라 언론 재갈 물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특위까지 만들어 가짜뉴스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가짜뉴스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선한 허위 조작 정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흉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4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했다며 야당 의원과 네티즌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을 문제 삼는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별장 접대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 신문사와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고소 취하 등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퇴임한 조국 전 장관이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서울대 복직은 됐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있고 집 밖에서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선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두문불출하는 조국의 일주일에 맞췄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당일까지도 장관 신분이었던 그는 서울대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냅니다. 교학부 총장이 자택에서 전자결재로 복직을 승인하며 조 전 장관은 다음 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 됩니다. 일주 기간이 그냥 그 본인의 재임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 끝나면 휴직 사유가 종료됐다고 목요일 서울대 월급 날에는 이달 말까지 17일치 급여 48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받은 14일치 급여 620만 원까지 포함하면 이틀 새 1,1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5일자로 복직했지만 조 전 장관은 나흘째 서울대 캠퍼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중간고사가 끝났고 겨울 계절학기 수요조사도 이미 8월에 끝나 내년 3월에야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는 조 전 장관을 풍자한 강의 계획서가 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양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체험담을 바탕으로 형사법 강의를 하라는 겁니다. 서울대생 커뮤니티에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복직에 반대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어제 오세정 총장과 만나 조국 파면을 요구했고 일부 학생들은 또다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는 조 전 장관은 SNS에서만큼은 활발합니다. 직장 정보를 바꿨고 검찰 개혁을 문구로 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본인에 대한 지지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계속 좀 유지하고 활용을 하는 게 수사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인 정경심 교수도 SNS에 시를 올리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적었지만 어제 시작된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의 근거가 담긴 병원 진단서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죠. 제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조국 전 장관. 그는 과연 서울대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보셨다시피 서울대엔 조국 전 장관의 복직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대에서는 조국 사퇴 집회가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악동 인터뷰에선 서울대 학생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 조국 복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현주 앵커가 직접 서울대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대답하라, 문재인. 이 자리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실 저는 대중 앞에 나서거나 했던 경험이 사실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신 거에 대해서도 뜻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도 초기에 목적을 달성한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옹호하는 행동을 보여준
여러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과연 이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20분 만에 복직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복직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조국 전 법무장관은 많은 언행 불일치를 보여준 측면이 있잖아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리고 뭐 어떤 논문적인 측면을 통해서든. 근데 그거를 사퇴를 하면서까지도 보여줬다라는 측면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과연 정말 진심일까? 자, 바로 복직을 신청을 하면서 월급도 48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이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고, 이 얘기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왜 참담함을 느꼈냐면,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제 복직 신청을 바로 해서 결국 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틀 만에 받아가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청년들에게 미안한 그 감정이 과연 400만 원의 값어치도 안 되는 그런 감정이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참담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순수하게 서울대학생들의 울분을 넘어서 약간의 정치적 발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던지는 메시지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특색을 띨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일단 먼저 공정성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이념적인 얘기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예정 증명서나 장학금 관련해서 서울대 측은 자료가 없다, 모른다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학교 측에 항의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는 없었습니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얼룩이 졌어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의미하는 나름의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더 앞장서서 올바름에 대한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이런 순수한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호응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쓴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데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상황은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선 3%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여권발 자성론도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책임 통감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 수준이라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여권이 당력을 모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내 볼멘소리가 듣기 좋은 건 아니라면서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국정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폭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움직임도 아직은 없습니다. 밀리는 모습이 보일 경우 급격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부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했을 때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사표를 냈었는데 이런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아. 청와대는 대신 경기 부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건설 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근본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궤도 수정 언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수 유튜버들이 공격받는 노란 딱지 현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뜯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갤럽 정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꼽히던 30대 그리고 호남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 민심 변화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10%포인트 급락한 겁니다. 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낙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간 30대 그리고 호남 여기가 핵심 지지층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60%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4%포인트면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기간과 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15일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이 축구 대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중에 황당한 문자 중계로 진행이 됐고 우리 선수들에게 폭행과 욕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젊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미사일도 못 바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축구가 바꿨다. 이런 국가와 이런 북한과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일 새벽에는 선수단이 입국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말도 젊은 층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유니폼 입은 거에 대해서 좋아하나요? 굳이. 일부 네티즌은 이 발언에 대해 손 선수가 흑화됐다, 변질됐다, 또 남북 평화에 기여는 못할 망정, 정치 의식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마음을 흔들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다른 핵심 지지층 호남, 이쪽도 민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요. 네, 변했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은 76에서 67%로 떨어졌는데요. 서울과 대전, 충청, 부울경 지역의 낙폭은 3에서 5%포인트였는데 이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낙마 그리고 평양 축구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심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노란 딱지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진보 진영 네티즌들이 보수 유튜버를 구글에 신고하고 이 신고 건수가 쌓이면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붙인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유튜브가 붙이는 노란 딱지 이거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네, 노란 딱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최병욱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집중적으로 노란 딱지를 받았는데요. 운영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저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영상을 보면 노란색 표시가 있던데 노란색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튜브 측에서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큰 손실이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계정을 그냥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영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광고 없이 바로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보수 성향의 원로 논개 김동길 명예교수 유튜브는 대부분 광고가 안 붙어서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근데 이 노란 딱지 공격을 누가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일부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외국에 서버를 둔 SNS 단체방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도 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에는 그날 노란 딱지를 붙일 유튜버 3개를 선정해서 공지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설명도 공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지침에 따라서 약 20개 정도 신고를 해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는군요. 네. 수십 개의 영상을 직접 보고 문제 발언을 찾아서 신고를 한 뒤 그 신고 이유를 적어서 접수를 하려면 꽤 끈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소를 끌고 논밭을 가는 것처럼 근현대적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은어로 밭갈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밭갈기. 네. 자, 그런데 유튜브가 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자체 판단 없이 신고 양만 보고 조치를 하는 겁니까? 신고가 쏟아지면 유튜브 측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촉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동학대, 폭력성, 증오조장, 민감한 문제 등 10여 개에 달하는데요. 우르르 몰려가서 신고를 해도 결정은 결국 유튜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에게는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고 단지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노란 딱지 붙인다. 이렇게 통보만 전해집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문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윤선직 의원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을 적용해서 이 네티즌들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세상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온라인 공간에서도 진영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군요. 김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미국 대사관 저 담벼락을 넘어 무단 침입한 대학생들이 지금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보단체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다리를 펼치더니 순식간에 담을 넘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 대사관 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입니다. 떠나라! 건조물 침입과 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된 대진현 회원 19명은 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오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금 내내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요, 이분들이. 진보 시민단체들은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도 경찰서 앞에서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시 규탄! 정당하다! 학생들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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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헤리스 대사는 시위대에 대처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대사관은 최근 14개월 동안 두 건의 대사관 저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을경 두 개 소대가 경비를 맡았던 대사관저에 경찰 기동대 한 개 중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인력과 전문성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입건된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떨리고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공채 입사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금융권,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취업준비생 A매치의 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장으로 모여듭니다. 행여 지각이라도 할까 정신없이 뛰기도 합니다. 혹시 시험 보러 오셨어요? 네, 지금 15분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선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권 공기업과 대기업들의 필기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공기관 11곳과 기타 공기업 7곳, CJ그룹 8개사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시험에는 오늘 하루에만 5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공공기관 18곳은 이번 하반기 1,5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뽑습니다. 하반기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에는 1만 8천여 명이 지원해 1만 3천여 명이 필기시험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총 60명을 뽑는 한국은행에는 1,700여 명이 몰려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좀 생각보다 어려웠고 좀 직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데를 공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일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17개 계열사의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국내 5개 도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2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삼성그룹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 문의 사이 진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낙연 총리 사퇴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걸 총리실이 그리고 청와대도 이걸 부인했잖아요. 아주 네. 관심이 많았던 이슈였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류 기자가 취재를 한 거죠? 네, 취재를 했는데요. 그 전에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낙연 우리 총리 거취 문제 관련해가지고 또 연말에 사퇴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뭐 사퇴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건 저도 알지 못하고요. 저분이 모르면 누가 아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사퇴를 할 것 같으면은 저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14일 이 총리의 오찬과 만찬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만찬 자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총리가 지인들 서너 명과 막걸리 등등을 마시며 3시간가량 14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한 참석자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총리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겠다? 네,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그 날 오찬 장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겸해서 이 총리와 노용민 실장과 문 대통령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저녁에 한 얘기가 낮에 점심 식사에서 나온 얘기를 저녁에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하고 총리실이 부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부인을 했죠. 네, 양측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 총리가 22일 날 그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또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면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총리가 민감한 시기에 한일 정상급 대화에 나선다. 시기적으로 사퇴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후임 총리를 구하는 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빨리 보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총리를 당으로. 근데 이 총리 입장에서는 좀 당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4일 만찬에서도 이 총리는 그 정치 1번지로 불리죠.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친문 진영에서는 막판까지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네. 그러니까 일각에선 종로 출마설도 있고 또 세종시 출마설도 있고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느낌표는 술자리에서 드러난 속내로 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요일 날 나온 보도가 아주 틀렸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이 총리가 조만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고 온 다음에 그 뉴스들이 좀 본격적으로 굴러가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는 뭔가요? 들끓는 여 속내는 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국 정국에서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특히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PK 의원들 이 총례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법사위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다가 이 호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호소를 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창피하다. 아, 또 지역구민 만나기가 힘들다. 청문회까지는 엄호를 했지만 국정감사까지 편을 들기는 힘들다. 야권 경쟁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편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로 뿌린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수도권도 그런데 PK 쪽 의원들, 부산 경남 의원들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네, PK 지역들은 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먼저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먼저 이 사과를 이야기한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의원들은 또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해서 실기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들끓는 여, 속내는 애 느낌표는 나도 좀 살리도,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정리를 했군요. 네. 나도 좀 살리도. 네. 심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음표로 가볼까요? 마지막 물음표 뭔가요? 네, 세 번째 물음표입니다. 전 동의서도 안 썼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전해철 의원 후임 법무장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인터뷰를 보면 시켜주면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권에서는 뭐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실제 기류는 어떤 건가요? 네, 기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무위원이 되려면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아직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한 지인, 그러니까 전 의원이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검증 동의서는 쓰지 않았고 아직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서 고민이 된다. 인생이 너무 바뀌는 일이다. 이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일인데요. 본인은 물론 총선 출마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 가야 하는데 청와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의원이 검찰 개혁에 과연 적임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에게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친문계 재선 의원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권력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비문계 다선 의원은 대안이 없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가 검찰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리더십을 보면 전해철이 적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정권의 입장에서 보는 검찰 개혁도 있지만 이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공감을 하는 건데 대통령 측근이 이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인사가 된다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원의 개혁 의지도 있고 검찰 힘빼기라는 문 대통령의 어떤 개혁 방향,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것까지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는 야당에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느낌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느낌표입니다. 전 동의서도 안 냈는 데는 서초동으로 향하는 문 측근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깊숙한 정치권 이야기를 유병수 기자가 잘 정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아세안 관련 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이에 맞춰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다음 달 23일 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직위 행사 참석을 계기로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정렬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한일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다음 달 양국 정상이 만나 톱다운 해결 방식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오늘 우리 공군 비행단이 하늘을 스케치북 삼아 이런 장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에어쇼 행사에는 우리의 핵심 전투 무기들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굉음을 내며 출격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더니 하늘의 태극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블랙이글스 구현 보니까 막상 또 우리 공군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 모형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개발비에만 8조 원 넘게 투자됩니다. 이곳 야외 전시장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총 8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고 올 연말까지 5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연장 로켓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천궁의 개량형도 전시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서울 아덱스 2019는 내일 마무리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방금 보신 에어쇼에도 오늘 하루 6만 명이 모였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니 주말 축제가 더 북적입니다. 야외에서 힙합 공연이 펼쳐지고 핑크빛 억새풀이 흐드러지고 이렇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축제 현장을 최은정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흥겨운 힙합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뛰어봅니다. 힙합 공연을 보기 위해 2만여 관객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힙합 공연이라 관객들은 더욱 즐겁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공연들이 재미있어서 너무 흥분되고 또 더 좋은 노래들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빈지노, 넉살, 디플로우 등 개성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 16팀은 정오부터 밤까지 무려 10시간여 동안 역동적인 힙합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분홍빛 융단이 깔린 듯 핑크 뮬리가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서양 억새의 일종인 핑크 뮬리밭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입니다. 억새도 절정을 보이며 은빛 장관을 이뤘습니다. 억새도 많이 이쁘고 핑크 뮬리도 이뻐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선 국화축제가 열렸고 충북 단양에선 온달 문화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농구 개막 후 무패 행진에 달리던 전자랜드가 전창진 감독이 이끄는 KCC의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 감독은 승부 조작과 도박 혐의를 벗고 4년 만에 농구 코트로 돌아왔죠. 아마 이 올 시즌 경기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김광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뭐 조금 낯설죠. 2015년 5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창진 감독의 화려했던 농구 인생은 뒤틀렸습니다. 승부조작은 이듬해 무혐의. 도박도 세 번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6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올 시즌 KCC 감독으로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힘든 것들이 제가 평생 해왔던 것들을 못하고 또 많은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여전한 부정적인 여론. 전창진 감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저를 반기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농구를 통해서 열심히 모험적으로.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전주 홈 경기 전날마다 팬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KCC 팬들이 사실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부딪히고 제가 제 입장을 좀 설명드리고. KBL 농구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많이 제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짜임새 있는 그런 농구보다는 스피디하고 외곽 농구를 굉장히 선호하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겁니다. 전찬진 감독은 칠 같은 법정 코트를 벗어나 이렇게나 소중한 농구 코트에 돌아왔습니다. 전주에서 TV조선 김관입니다. 1971년 미국 탁구 대표팀 15명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냉전 상태였던 양국은 이 친선 경기를 계기로 관계가 개선됐고 공식 수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7g의 탁구공이 만들어낸 이 핑퐁 외교는 냉전을 허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참여한 평창올림픽을 통해 아마 이런 해피엔딩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스포츠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북한 장웅 IOC 위원의 한마디가 이를 방증합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를 보면서 장웅 위원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이 산무에 참으로 황당하고 모욕적인 경기였습니다. 북한 선수들의 플레이는 거칠다 못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6분짜리 공개 영상에는 싸늘해진 남북관계의 단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남북관계와 무관한 축구 경기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스포츠일 뿐이라는데 우리는 아직 전체 경기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모욕적인 경기가 공정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예, 조치로도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애써 감싸는 것보다 차라리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말하는 솔직함이 더 속 시원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실 없는 짝사랑, 그것도 이용만 당하는 짝사랑에 우리 어린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국민들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였습니다. 갑자기 미세먼지가 찾아오네요. 마스크 다들 챙기셨나요? 뉴스 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